반갑습니다. 미인구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이제 하나 이게 가볍게 하나 찍고 있는데, 이 영상은 요즘 날씨가 이제 춥다 보니까 겨울 전문가로서 겨울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.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, 이제.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도 많이 으슬거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, 솔직한 말로는 저는 안 추워요. 네. 전혀 뭐 춥지가 않습니다.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서 6월에 태어나서 예, 완전 몸 자체가 완전 폭염이에요. 완전 폭염 수술.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날씨는 진짜 뭐 춥다의 개념이 아니에요. 그냥 한 8월 말 날씨, 약간 뭐 밖에서 훈련하고 야영할 때 그냥 뭐 덥지 않게 자겠다, 시원하게 자겠다, 이 정도의 추위입니다. 사실 보이시죠? 약간 밀리터리 제 옷을 이렇게 좀 두껍게 입었는데, 그 이유는 이제 뭐 다 이렇게 입고 댕기니까 맞춰서 입는 거지. 사실 나는 곁담 막 장난 아니에요. 곁담이 진짜 아무튼간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데, 다른 거보다 철원 갔다 오세요. 철원에서 1년 생활하고 오시면 뭐 요 정도 날씨는 그냥 극복, 서울의 겨울 이 정도 뭐 이런 느낌이라서, 철원에서 1년 생활 못하 그런 게 조금 불가피하신 분들께는 겨울 음식과 이제 뭐 감성, 겨울 감성을 즐기시는 방법으로 이제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. 겨울 음식이라고 하면 호빵이죠. 예. 호빵, 떡볶이, 오뎅어, 이렇게 분식들, 길거리 음식들, 따뜻한 국물들. 아닙니다, 여러분. 아니에요. 겨울 음식 그거 아니고요. 철원에서는 뭐 한 12월에서 1월쯤, 그때는 뭐 하드 하나 먹습니다. 스크루브 하나 먹어요.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사실 뭐 캐럴이나 뭐 발라드 이런 거 많이 듣는데, 너무 통상적인 음악, 예, 그런 걸로는 겨울 감성 1%도 못 느낍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음악은 힙합 유행하니까 랩이랑 같이 함께 들으시라고. 그리고 또 겨울 춥다 하면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왜 춥냐? 왜 추워? 왜? Why? 예, 프리스타일 Why?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